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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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저한테는 좀 올 겨울에 엄청나게 길게 느껴졌었거든요. 12월달, 1월달 문화에서 재활 캠프를 보내주셔갖고 외국에 있는 시간이 많았었는데 이제 그 외국에서 생활했던 시간이 이제 끝이 보이는 거니까 이번쯤에는 이제 빨리 시즌 들어가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정말 진짜. 저는 아무래도 올해 다 처음이잖아요. 이제 일본 캠프 따라간 것도 그렇고 일단 다 새롭고 일단 다시 뭔가 진짜 처음으로 돌아간 느낌. 긴장감도 되게 많고요. 재밌어요, 근데 돌아와서. 항인의 집에 제가 몇 번 많이 잤어갖고, 친해지기도 하고 해서 항인이가 편하고 그래서 저희 둘 다 이제 룸메이트가 없어갖고 밑에 하게 됐습니다. 의병이 적극적으로. 아, 난 항인이랑 쓰고 싶다. 그러니까 쓰자고 이제 아 쓰자고 그러니까 쓰게 이제 쓸 수 있도록 저는 저는 뭔가 되게 좀 푸근해 보였어요. 그냥 좀 친근해 보였어요. 근데 처음엔 그러니까 좀 워낙 커가지고 무섭기도 했는데 순하신 것 같아가지고 저도 말도 걸어보고 했었거든요. 첫 만남 때 그러다가 동혁이도 적응하고 하면서 다행히 친해진 것 같아요. 처음 봤을 때부터 그냥 착해 보여서 하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친해졌던 것 같아요. 조금 인사 안 받아주지 않았어?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형도 쳤으니까 나도 치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. 같이 잘하고 싶은. 저는 항상 항이 스윙 보고 많이 배우려고 해요. 진짜 이거 거짓말 안 하고 정말로. 내가 항이의 스윙 메커즘 갖고 있다면 홈런을 더 많이 칠 수 있을 것 같은 다시 할게 그런 정말 자신감이 생기거든요. 아, 스윙이 정말 좋아요. 정말. 저는 동엽이 형이 그 뭐냐 좀 힘도 있지만 동엽이 기술이 진짜 좋거든요. 기술이 타이밍 잡는 거 기술이 좋아. 영상 보고 연구하고 있습니다. 실수한다고 이제 움츠려야 되는 거 있잖아요. 아~ 그런 걸 되게 싫어하시고요. 야구장에서 저희한테 이제 그런 것도 강조하세요. 주눅 들지 말고 자신 있게 하라고 즐기면서 하라고 그런 말들을 많이 강조해 주시니까 그런 거 귀담아 들으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아직까진 못 느끼겠습니다. 야구장 제일 가까운 이제 구월동 이제 돌아다녀봐도 크게 저는 못 느끼겠거든요. 저도 사복이 보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. 의식하고 다닌다면. 의식하고 다닌다고? 동엽형은 알아보고 티를 안 내시는 거 아닐까요? 동엽은 엄청 커요 진짜. 작년에 식당에서 밥 먹는데요. 삼촌 걸 대신에 이제 분이 이제 저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약간 그 식당 그 밥 가서 계산해 주신 거예요. 맛있게 먹으라고. 그래가지고 네,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. 그 어제 좀 오셨던 분들 제가 야구장에서 몇 번 아 원래 좀 네, 좀 계신 분들이거든요. 아 그래도 어제 머리를 맞으시더라고요. 아, 그래서 항상 머리 감고 그 오일을 바르는데 머리. 네. 아, 최양 선수가 좀 착각한 것 같아요. 작년과 같이 이제 많이 응원해 주시면은 저희 선수들 힘 많이 날 것 같고요. 전력 보탬도 된 만큼 작년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 팬분들에게 보답하겠습니다.
많이 응원해 주세요. 일단 저희도 올 시즌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고 팬분들도 많이 기대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남은 20일 기간 동안 잘 정비해서 올 시즌 꼭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, 개막전 때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 시즌 내내 저희 응원 열심히 해주시면 꼭 가을 야구로 저희가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